1년도 안 돼 무려 700만 뷰를 기록한 전설의 루틴 허벅지 돌려 깎기의 레벨업 버전 허벅지 사정 없이 돌려 깎기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여러분, 랩업이라고 해서 힘들어지기만 한 게 아닙니다. 더욱 디테일한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의 평소 고민을 더 충실히 해결했어요. 이번 루틴은 허벅지뿐만 아니라 종아리까지 돌려 깎습니다. 우리는 보통 발등, 발목, 발바닥, 종아리 정강이 등에 힘이 약하고 특정 부위가 타이트해져 평소 걷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알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잘못 사용해서 뭉친 종아리는 매일매일 충분히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푼 걸 풀어도 계속 풀어야 되는 이거를 잘 유지하려면 발목과 종아리, 발바닥 주변에 올바른 운동이 무조건 필요해요. 게다가 종아리를 올바르게 운동시키면 허벅지까지 더 예뻐진다는 사실. 또 이 루틴에 극장점이 있습니다. 앞벅지 볼록 지킴이들 일어나! 우리는 평소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에 불균형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특히 머리 무게가 앞으로 쏠리다 보니 하체에서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복부는 자꾸 늘어나고 엉덩이 탄력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하체 운동 잘못했다간 앞허벅지가 오히려 더 발달하기도 하죠. 근데 이번 루틴은 걷기와 가장 비슷한 동작인 런지에서 착안하여 무릎 각도의 제한으로 무릎 통증을 방지하는 동시에 앞허벅지 가사용을 막았어요. 그리고 벽을 이용한 무게중심 분산으로 이 허벅지 볼록 발달을 2차적으로 또 막았습니다. 결론, 오늘의 루틴 핵심은 앞허벅지 볼록해짐 전혀 없이 다리 전체에 셀룰라이트를 쫙쫙 빼면서 건강하고 탄력있는 이 일자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루틴 자체만으로 올바른 걷기 연습까지 되어서 이 루틴을 하면 할수록 걸음걸이가 교정돼 종아리 발달과 앞벅지 볼록해짐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지킴이분들이 늘 고민하시는 허벅지 안쪽, 안쪽의 위쪽, 뒤쪽까지 모조리 넣어놨으니까 이 루틴 19분으로 우리 오늘의 다리 운동은 한 큐에 끝내버립시다. 바로 가시죠. 동작을 시작하기 전 루틴의 효과를 높여주는 핵심 포인트 두 가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반 올리기 내리기. 아주 간단합니다. 오른쪽 골반 올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내려주세요는 오른쪽으로 골반 내리기. 반대로 왼쪽 골반 올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내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내리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발등 들기. 이번 루틴은 걷기 교정과 일자 종아리에 같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발목 잘 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뒤꿈치 들어 발등을 밀어 올릴 땐 뒤꿈치가 밖으로 넘겨지는 것이 아닌 종아리 안쪽 라인부터 복숭아뼈 안쪽, 뒤꿈치, 오른 발가락 옆이 일자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해당 방향으로 자꾸 힘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동작은 매트와 빈벽이 필요합니다. 어깨 너비의 좁은 벽 공간이면 충분하니 꼭 함께 해주세요. 총 5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라운드는 10초, 2, 3, 4, 5라운드는 2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라운드 1, 레그 스트레치. 우선 간단하지만 효과 빠른 하체 순환 스트레칭을 진행하겠습니다. 매트를 길게 벽에 붙이고 누워 준비. 엉덩이를 최대한 벽에 붙여 두 다리 모아 올려주세요. 여기서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 골반이 조금 꺾입니다. 발목 가볍게 접은 상태, 엉덩이 미는 힘 유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로 양손 깍지 오른 발바닥에 걸고 천천히 오른 무릎 펴겠습니다. 무릎은 가능한 범위까지만 펴셔도 좋습니다. 손이 너무 닿지 않는다면 무리하기보단 꼭 수건을 이용해 진행해주세요. 여기서 오른손으로만 오른발 잡고 오른쪽으로 다리 열어주겠습니다. 이때 양쪽 엉덩이는 모두 떨어지지 않게 바닥에 붙여주는 힘 꼭 챙겨주세요. 이번엔 왼손으로 오른발 잡고 왼쪽으로 이동시켜 기다리겠습니다. 이때도 몸이 회전할 만큼 많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
두 엉덩이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노력해주세요.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양손깍지 왼발바닥 잡고 천천히 왼무릎 펴주세요. 생각보다 어려운 스트레칭 동작이라 뻣뻣하고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만 왼발 잡고 왼쪽으로 열어주세요. 양쪽 엉덩이 바닥에 붙이는 힘도 꼭 챙겨주세요. 이번엔 오른손으로 왼발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발목은 균일하게 90도를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마지막 스트레칭입니다. 두 다리 90도 이상 옆으로 열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벽에 공간이 부족하면 이 동작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라운드 2, 브릿지 플러스. 내 다리에서 가장 약한 햄스트링과 안쪽 허벅지 힘을 먼저 깨워주겠습니다. 셀룰라이트 제거뿐만 아니라 이후 동작을 훨씬 밸런스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1의 위치에서 위로 이동해 누겠습니다. 두 발 완전히 모아 벽과 발 가까이, 엉덩이와 뒤꿈치 사이 발 하나 간격 정도면 좋습니다. 그대로 두 무릎 사이 꽉 모으는 힘에 집중해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부드럽게 모은다가 아닌 무릎 살이 밀려, 무릎 사이 뼈가 닿는다, 밀려, 무릎 사이 강력하게 모아주세요. 오늘 이후의 동작에서 내 무릎을 지켜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각보다 무릎 모으는 힘이 쉽게 빠지니 계속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엉덩이 들어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닌 두 무릎 사이 모으는 힘을 꼭 충분히 챙겨주세요. 이번 동작은 엉덩이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 무릎 모으는 힘이 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마시며 엉덩이 내렸다, 내쉬며 올려줍니다. 마시며 내릴 때도 무릎 모으는 힘, 내쉬며 올릴 때도 무릎 모으는 힘에 꼭 집중해 주세요. 바로 두 발 모아 무릎 높이 정도의 발바닥 벽에 두고 엉덩이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무릎 모으는 힘이 가장 중요하며 허리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엉덩이 높이를 낮추고 복부 집어넣는 힘을 조금 더 챙겨주세요. 호흡 마시며 엉덩이 내렸다, 내쉬며 올리겠습니다. 복부는 내내 긴장하며 엉덩이 올리는 동시에 팔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주면 더욱 좋습니다. 라운드 2의 마지막, 그대로 발등 최대한 들어 마시며 엉덩이 내렸다가 내쉬며 올리겠습니다. 이때 무릎 사이뿐만 아니라 뒤꿈치 사이, 복숭아뼈 사이도 떨어지지 않게 꼭 붙여주세요. 라운드 3, 트랜스페어런트 체어. 본격적으로 일자 다리를 만드는 동시에 걷는 자세를 교정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3에선 아랫배 집어넣는 힘, 골반 높이, 발등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동작의 난이도를 천천히 올리고 분산시켰으니 가능한 동작까지 계속 따라와 주세요. 벽에 등지고 서서 두 발 벽에서 두 걸음 반 정도 위치, 발 사이 주먹 간격으로 준비합니다. 엉덩이는 벽에 붙인 상태 유지, 옆에서 봤을 때 무릎과 발목은 일자선상, 무릎 각도는 100도에서 120도가 되도록 앉아 기다리겠습니다. 동작 내내 한 손은 윗배, 반대 손은 아랫배에 두고
놓치기 쉬운 복부 힘도 계속 찾아주겠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때 허리가 굽어지는 것이 아닌 상체 전체가 일자로 움직인다 생각해 주세요. 상체 각도는 벽에서 45도 정도면 충분하며 양손은 계속 복부에 두고 늘어지지 않은지 체크해 주세요. 숙인 상태에서도 복부, 특히 아랫배가 늘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도 유지해 주세요. 그대로 호흡 마시며 상체 다시 일으켰다 내쉬며 숙여주겠습니다. 엉덩이는 벽에 붙인 상태 유지. 마시며 등이 벽에 붙었다 내쉬며 45도. 상체 움직임으로 골반의 움직임을 계속 깨워주겠습니다. 상체 다시 벽에 붙이고 높이 유지. 오른발 살짝 뒤로 이동해 발 뒤꿈치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올라간 오른쪽 골반을 약간 내려주어 양쪽 골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발등 미는 힘과 골반 정렬 맞추는 연습은 걷는 중 골반 안정화에도 효과적이니 계속 진행해주세요. 그대로 상체 동일하게 숙여 기다리겠습니다. 골반 높이는 오른쪽이 높아지지 않게 조금 내리는 힘, 오른발등은 일자로 밀어내려 노력해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양발의 무게는 동일하게 5대5로 싣는 것도 챙겨주세요. 여기서 마시며 상체 제자리, 내쉬며 다시 숙여줍니다. 골반 좌우 높이 동일하게 유지. 발등 밀어내는 힘 유지한 채로 상체를 움직여주세요. 상체 45도에서 유지. 마시며 오른발등 내렸다 내쉬며 올리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감으로 발등의 움직임에도 다른 부위는 단단하게 고정하려 노력해 주세요.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오른발 다시 조금 앞으로 가져가 두고 이번엔 왼발가락이 오른발 뒤꿈치 위치 정도에 오도록 준비해 주세요. 왼발등 들어 기다리겠습니다. 앞선 동작과 마찬가지 왼쪽 골반이 조금 올라갔다면 왼쪽 골반 내리는 힘을 추가해 주시고 발등은 종아리 안쪽 복숭아뼈 발 뒤꿈치가 일자가 되도록 위치해 주세요. 그대로 상체 45도 정도로 숙여 기다리겠습니다. 허리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엉덩이 높이를 조금 올린 후 복부 속 집어넣는 힘에 더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마시며 상체 제자리로 갔다가 내쉬며 상체 숙여줍니다. 허리와 등이 말리는 것이 아닌 상체 일자 유지한 채로 통으로 움직인다 생각해 주세요. 양손은 복부 위아래에 두고 특히 상체 숙일 때 아래쪽 복부가 늘어지지 않게 꼭 집어넣는 힘도 챙겨주세요. 상체 숙인 상태에서 마시며 뒤꿈치 내렸다 내쉬며 올려주세요. 뒤꿈치를 올렸다 내려도 신체는 흔들림 없이 단단하다는 느낌으로 계속 집중해 주세요. 잠시 일어나 양발 다시 보폭 세 걸음 위치에 두고 준비합니다. 그대로 무릎이 발목보다 조금 뒤에 있도록 앉아 상체 45도로 유지해주세요. 라운드 3의 마지막 두 동작입니다.
여기서 양손 엉덩이 옆이 벽에 대고 손으로 벽 밀어내 엉덩이 뗀 후 기다리겠습니다. 엉덩이가 앞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무릎은 발목과 같은 일자 위치 유지. 승모근이 불편하지 않게 가슴 여는 힘도 조금 챙겨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팔꿈치 무릎 동시에 접어 마시며 조금 앉았다가 내쉬며 올라옵니다. 내려갈 때도 무릎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유지. 올라갈 때도 무릎은 늘 발목과 수직선상에 있도록 집중해 주세요. 라운드 4, 런지 플러스. 본격적으로 런지 라인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3에선 걷는 동작에 무릎 아래에 조금 더 집중했다면 라운드 4에선 무릎 위 골반 주변 정렬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벽에서 네 걸음 위치로 걸어 나와 양발 주먹 너비 정도 왼발바닥 뒤로 이동해 그대로 벽에 붙여 준비합니다. 잠시 기다리며 복부의 힘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무릎 동일하게 조금 구부리고 오른 무릎은 오른 발목 바로 위에 오도록 유지. 복부, 특히 왼쪽 아랫배가 늘어지지 않게 끌어올려 집어넣는 힘을 챙겨주세요. 동시에 오른쪽으로 조금 밀리고 올라간 골반을 왼쪽 골반과 동일한 선상에 두려고 노력해주세요. 여기서 내쉬며 상체만 45도 숙여주세요. 마시며 바로 올라왔다가 내쉬며 숙여줍니다. 이때도 앞 동작들과 마찬가지 상체가 숙여지는 것이 아닌 일자선을 유지한 채로 골반이 움직이는 것이 올바른 동작입니다. 상체 숙여진 상태에서 유지 그대로 마시며 무릎 접었다가 내쉬며 일어나주세요. 이때도 오른 무릎은 오른 발목 바로 위에 위치를 유지해주세요. 바로 이어 오른손 머리 앞, 왼손 옆으로 곧게 뻗어 내쉬며 로테이션 하며 왼손으로 바닥 터치해줍니다.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내쉬며 다시 터치해주세요. 넘어질 것 같아도 최대한 중심 잡으며 골반 아래는 더욱 단단하게 고정하려 노력해주세요. 왼손바닥 오른발 옆에 두고 천천히 오른무릎 펴기, 동시에 왼무릎도 가능한 범위까지 펴 잠시 이완하겠습니다. 가슴은 오른쪽으로 활짝 열어 기다려주세요.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왼발을 오른발 옆 위치에 두고 오른발을 벽에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양 무릎 조금 접어 왼무릎은 왼발목과 일자선상 위치. 복부, 특히 오른쪽 아랫배를 단단하게 잡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방향은 골반이 왼쪽으로 밀리고 올라갈 텐데 왼쪽 골반 안쪽으로 집어넣는 힘 조금만 챙겨주세요. 여기서 내쉬며 상체만 45도 숙이겠습니다. 마시며 다시 올라왔다가 내쉬며 숙여주겠습니다. 이때도 앞 동작들과 마찬가지 상체가 숙여지는 것이 아닌 일자를 유지한 채로 골반이 움직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상체 45도 유지 그대로 마시며 무릎 접었다 내쉬며 일어나주세요. 이때 왼 무릎은 왼발목 바로 위의 위치를 유지해주세요. 바로 이어 왼손 머리 옆 오른팔 옆으로 곧게 뻗어 내쉬며 로테이션 오른손으로 바닥 터치해줍니다.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내쉬며 다시 터치.
넘어질 것 같아도 최대한 중심 잡으며 골반 아래는 단단하게 고정하려 노력해 주세요. 오른손 왼발 옆에 두고 천천히 왼무릎 펴기. 동시에 오른무릎도 가능한 범위까지 펴 잠시 이완하겠습니다. 가슴은 왼쪽으로 활짝 열어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운드 5, White Transparent Chair.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5는 라운드 3의 레벨업 버전으로 남은 골반 주변부 근육을 몽땅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일자 다리 라인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라운드이니 조금만 힘내주세요. 등은 벽에 대고 양발 두 걸음 반 정도, 양발 사이 매트 너비 정도로 열고 앉아줍니다. 잠시 기다리며 호흡하겠습니다. 이때도 늘 무릎은 발목 바로 위, 종아리가 바닥과 수직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조금 부담이 된다면 발을 좀 더 앞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대로 내쉬며 상체 숙였다 마시며 일어나 줍니다. 상체 내려갈 때 복부가 늘어지지 않았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상체 일어나 오른발 조금 뒤로 이동해 오른발 등 업! 오른 골반 조금 다운하고 준비합니다. 상체 45도로 숙여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때도 발등은 정강이부터 발등까지 일자가 되도록 완전히 펴준 상태 유지. 양쪽 골반 높이 유지, 복부 힘 꼭 챙겨주세요. 여기서 마시며 오른발 등 내렸다가 내쉬며 올려줍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오른발 다시 조금 앞으로 꺼내고 이번엔 왼발 조금 뒤로 이동해 왼발 등 들어주세요. 상체 45도로 숙여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때도 발등은 정강이부터 발등까지 일자가 되도록 완전히 펴준 상태 유지. 양쪽 골반 높이 유지, 양쪽 발 무게 5:5 유지, 복부 힘 꼭 챙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시며 왼발 등 내렸다가 내쉬며 올려주세요. 조금 빠른 속도로 내렸다 올리기를 반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데 너무 알차지 않나요? 저 사실은 촬영하느라 두 세트 연달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다가 아웃트로 촬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나는 2주 동안 다리 라인 만들기에 완전 집중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2주 동안 격일로 한 세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 세트에 안 하는 날은 종아리 스트레칭 한 세트 이렇게 묶으시면 가장 좋아요. 한 세트, 종아리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종아리 한 세트, 2주 동안. 그리고 블로그에 이달의 루틴을 진행 중인 우리 지킴이 분들은 저와 꽤 꾸준히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루틴들은 아직 조금 힘들긴 해도 익숙함이 생겼을 거예요. 요 뉴 루틴, 내가 여유가 된다면 일주일 동안은 매일 한 세트씩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너무 부담 갖지는 말기로.
그럼 오늘도 루틴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주 혹은 2주 동안 매일 봬요. 격일로 봬요. 안녕.